80년 5월 21일 정선덕 씨는 광주천 옆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가 탔어. 여기 앞에 정도. 이날 남편이 도청 앞에서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병원을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천 따라서 계속 이제 기독병원 쪽으로 이제 가고 있을 때 집 차를 내가 가로막고 세웠어. 세우니까 이제 태워주더라고요. 헬기가 저 가까이 차 위에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요, 헬기를. 그랬더니 드드드드드 피웅 드드드드드 그거 또 피웅 돌더라고. 근데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한 서너 번, 세 번 정도나 그렇게 드드드드드 피웅 이렇게 세 번 정도 쐈어요, 헬기에서. 같은 날 최은용 씨는 광주천 서석교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요쯤 됐을 거예요. 아, 요것이 블루동 다리야. 아, 네, 여기가 블루동. 다리인데, 내가 이쯤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 위에서 헬리콥터가 날라오더니만 총을 막 쏴댔어. 헬기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쏴갔지. 그러니까 헬기는 이제 빙빙 돌았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청 쪽으로 갔는데, 근데 도청 거기에서 쐈는 것 같은 걸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분명 발포했어요. 아, 발포했어요. 네. 목격자들은 5월 21일 오후 이곳 광주천 상공에서 헬기가 사격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2015년 최태우 씨는 금남로 인근 광주천으로 흘러드는 지류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 복개천에서 커다란 탄환을 발견했습니다. 요 지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 가쪽 부분에 물이 흐르면서 약간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었고 패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습득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쪽 가쪽 부분에서 네. 이렇게 제가 예. 이쪽에서 내려오면 저쪽으로 더 가면 이제 금남로하고 연결되는 그 천일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흘러왔던 게 여기까지 흘러왔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 요거네 요거 아 요건가? 요거 아, 이거예요? 요 이탄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탄환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색깔이 많이 이제 녹슬었고 이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은 이 탄환은 헬기의 벌컨포에서 사용하는 20mm 고폭탄으로 추정됩니다. 이쪽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1989년 MBC가 헬기 사격을 처음 공론화했습니다. 증언자는 조비우 신부. 헬리콥터에서 그 불이 반짝 피식 한 뭐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뭐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 불이 피식 되면서 그 두두두두둑 하는 그냥 아주 지축으로 울려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들이 조비오 신부와 M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무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헬기 그때 그 운영했던 사람이 안 썼다는데 누구만 대로 썼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람들 그런 것도 없죠. 네. 뭐 사격해라 뭐라 뭐 그런 명령이나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5.18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도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2017년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니야?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뭔가 치워서 그런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 책에 썼은 게 아닌가. 광주에 파견되어가 자기 임무를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국군 장병들이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는 허위 주장 때문에 네. 뒤집어쓰게 될 학살자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줘야 되겠다 하는
책임을 절실하게 느낀 게 아닌가. 회고록 때문에 전두환 씨는 다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 씨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2016년 옛 전남도청 앞 전일 빌딩을 리모델링하던 중 10층에서 총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외벽에 35개, 10층 기둥과 천장 바닥 등에 150개의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탄흔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아래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사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층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면은 쏠 수가 없는 그런 탄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주변에 그 전일 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비행체에서의 발사가 유력하고, 비행체라고 하면은 뭐 헬기가 뭐 유력하겠죠. 당시 헬기가 허공에 정지한 상태에서 기관총으로 사격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일 빌딩 10층 바닥에 부채꼴형으로 난 탄흔이 이를 말해줍니다.